이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안 끓여지잖아. 티도 안 나네. 부러지네. 하지 마세요. 휴대폰에 다 들어오는데 휴대성도 너무 좋은데 가격까지 너무 괜찮아. 다 해줬어. 바이바틱 얼굴이 싹 뽀용해집니다. I'm just feeling myself. 안녕하세요, 미드 제이미입니다. 제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옛나라 이웃나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오사카 다녀와서 또 뷰티 유튜버로서 동키호테가 아니고 제대로 화장품 털어보려고 일본의 올리브영 같은 로프트라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곳이래요. 글쎄 계산대에서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카드를 딱 내미는데 카드가 달달달달 떨리더라고. 아무튼 1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SNS에서 일본 화장품 유명템들 있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부터 점원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일본 MZ한테 제일 잘 나가는 화장품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받았지만 좋을지 안 좋을지 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써보면서 할지 말지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일본 여행 가면 꼭 구매해야 되는 필수 메이크업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세잔느의 메이크킵 베이스입니다. 컬러는 핑크 컬러랑 라이트 블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얘가 무신사에도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한데 얘가 한국에서는 11,9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좀 절반 가격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핑크 베이지 컬러는 좀 건성 피부분들에게 적합한 제형이고 블루 컬러는 붉은기 있는 피부분들과 그리고 지성 피부분들에게 적합한 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블루 컬러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블루 컬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많은 컬러를 써보는 게 또 약간 뷰티 유튜브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흔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촉촉하게 발리다가 보송하게 마무리돼요. 샥 바르면은 요철이랑 피지 같은 걸 싹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요철 커버가 드라마틱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베네피트 고공 프라임 있죠? 그 정도의 그 요철 커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프라이머 느낌은 드는데 뿌이거나 땡기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촉촉한 느낌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애매하다고 표현하기엔 제품력이 나쁜 것도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여기 후기는 좋더라고요. 만족한 지성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피지를 흡착하고 유분을 잘 잡아준다는 그런 베이스다 보니까 건성분들이나 수부지분들한테는 좀 건조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T존 부분에 부분적으로 발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오히려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반대쪽은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사용감만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얘가 조금 더 좀 느낌이 조금 촉촉한 느낌이 있다. 차이가 막 나는 것 같진 않아. 좀 더 비슷비슷한데? 이건 제가 로프트 금원 분한테 쫄래쫄래 야노 야노랜 야노시오도 아니고 아노 그거 여쭤볼 게 하나 있어 됐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왜 말투가 왜 그래? 일본을 모르니까요. 일본 MZ한테 가장 잘 나가는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점원분께서 이제 요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돌이라는 브랜드예요. 요게 젊은이들한테 아주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파운데이션이 잘 나간대요. 이거 제품명을 읽고 싶어서 읽으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못 읽겠어요. 아무튼 A로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일본 뷰티 유튜버 분들은 이걸 이미 리뷰를 하셨는데 이게 4월 17일 날 따끈따끈하게 나온 초신상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뷰가 한국인 분들에겐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뒤에 있는 상세 설명 페이지를 팝팝으로 번역을 해봤거든요. 해석이 불가능해. 이것 좀 보세요. 언제부터 6 지금이 가장 귀엽다.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마무리가 마치 노펀데 이거는 저 해석 가능할 수 있어요. 약간 마무리가 마치 약간 노 파운데이션 이런 뜻 아닐까? 근데 그럼 왜 화장을 하지? 드르르 흐르는 제형이고요. 엄청 묽은 제형은 아닙니다. 점도가 있고요. 스펀지로 바르면은 예쁘다고 하니까 일단 붓으로 펴 바르고 스펀지로 두들겨 볼게요. 제가 컬러를 2호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내추럴 컬러인데 너무 내 피부톤이랑 딱 맞는다. 진짜 적당하게 수분감을 잘 머금고 있는데 이게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커버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트러블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시고 좀 이렇게 요철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만족은 못 하실 것 같아. 파데를 안 발랐는데 오, 피부가 좋아 보이는? 민낯이 뜯기다. 나는 화장 안 했다고 우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여기 이렇게 광 사는 거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반쪽을 발랐는데 파운데이션 안 바른 것 같은데? 엄청 얇게 발렸어요. 근데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열광이 살아나 있는 사람 마냥 속광 살면서 여태까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파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지속력이 너무 안 좋다 해. 파데가 아무리 얇아도 파데 바른 느낌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노 파운데이션 느낌이 났던 파운데이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피부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이 파운데이션 너무 만족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파운데이션을 까는 이유는 뭐야? 피부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까는 거 아니야? 또 우리나라에선 별로 수요가 없을 것 같아. 다음 파우더는 이 두 가지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레브론의 스킨라이트 파우더고요. 이거는 그 아주 유명합니다. 청담샵에서 신부 화장할 때 쓴다고 해서 유명해진 아이템이죠. 이거는 일본 가서 꼭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몇 번 썼었던 아이템인데 깨트려서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일본 가서 다시 사왔어요. 이거는 팬메이크 일루미네이팅 피니쉬 파우더인데요. 얘가 얼굴 엄청 뽀용 화사하게 해주기로 유명한 아이템이라서 얘도 SNS 핫템이에요. 근데 케이스가 달라져서 제가 어? 왜 케이스 달라졌지? 해서 사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디자인 바뀌어서 리뉴얼 해가지고 이 컬러가 3월 1일 날 한정으로 나와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았었나 봐요. 케이스가 너무 가볍고 애기들 장난감 같아. 반쪽에는 이걸 발라볼게요. 찍으면 찍혀서 나오는데 무서우니까 브러쉬로 할게요. 유분기 샥 걷어내가지고 많이 뽀송해진다. 아까 내 예뻤던 속광 다 사라졌네. 아무튼 저는 일본 가시면 이 피니쉬 파우더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얼굴이 그냥 샥 뽀용해지거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이번엔 청담샵 아이템 사용해서 반대쪽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안에 이렇게 내장 브러쉬가 있어요. 자글자글한 펄이 있단 말이에요. 시력이 많이 안 좋다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펄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많이 털어내서 근데 이런 뽀용해질 수 있는 이런 컬러들의 파우더는 얼굴 안쪽 위주로 그냥 저는 사용해주는 편이라 파우더를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거든요. 이런 컬러들을 사용할 때는 얘는 얼굴 안쪽 사용하고 그냥 투명 파우더로 얼굴 외곽 정리해주는 편입니다. 얘는 딱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둘 중에 산다면 요거. 요거는 그냥 브러쉬로 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솔직히 고전템이야. 너무 예전에 유행했어. 다음 이제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 이제 국뽕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브랜드인 거 아시죠? 근데 당당하게 1위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 아주 잘 나가나 봐요. 저번에도 제가 일본템 소개했을 때 요 키피 컨실러가 왔다라고 소개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멋있다 너. 제가 아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잡티가 아주 세상에 외치고 있어요. 나 좀 보라고. 그래서 이거 후딱 이를 빠르게 가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아이메이크업 들어가도록 할 건데 나름 기획 세트신가 봐요. 브러쉬가 같이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3호 쿨한 잿빛 또는 붉은 피부를 위한 호수인 것 같아요. 나름 잘 샀는데요? 제가 또 쿨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티핏보다 어셈 컨실러가 더 유명하잖아요. 따지면 일본에서는 티핏이 유명한 게 조금 신기하다. 얘가 조금 더 고정력이 더샘보다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조금 더 수분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일본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가? 아무래도 일본 분들이 좀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베이스류에서. 이거는 개인적 취향이지만 저는 더샘파입니다. 자 이제 눈화장 들어갈 건데 이번엔 SNS에서 일본 여행 추천템으로 엄청 핫했던 아이섀도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살까 말까 정해줄 게 아니라 그냥 사세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팬메이크 뿌띠 팔레트입니다. 첫 번째 프림플라워, 두 번째 보누루 마롱, 세 번째 민용 리본. 컬러들이 다 너무 예뻐. 팔레트 3개 모두 8컬러로 이루어져 있는 89 팔레트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만 원이 안 돼! 일단 우리나라에는 99 팔레트가 여러분 얼마예요? 3만 원대잖아요. 근데 사구는 널렸어. 널렸는데 여러분 사구는 보통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약간 우리가 쓰고 싶은 약간 쉬머 컬러가 없을 때도 있고 막 음영 컬러가 없을 때도 있고 아쉬울 때가 많잖아. 근데 이거는 89에 이렇게 조그만데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는데 휴대성도 너무 좋은데 가격까지 너무 괜찮아. 이런 거 우리나라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다
듣고 있니 브랜드? 일단 컬러부터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1호 컬러는 봄 웜톤 분들에게, 그리고 봄 웜톤 라이트톤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고요. 2호 컬러는 웜톤 분들이나 뉴트럴톤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3호 컬러는 딱 봐도 쿨톤 컬러죠. 오늘 저는 3호 컬러 사용할 거예요. 가격답게요. 케이스가 내구성이 떨어지고요. 브러쉬가 꽉이야. 뒤에 보시면은 화알목 분들을 위해서 몇 번째 컬러부터 사용하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제 쪼대로 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화장품답게 거의 펄땡이들로 이루어져 있기는 해요. 제가 얘네를 손목 발색했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 발색 진짜 잘 된다. 이 쉬머 펄들이 밀착력이 너무 좋고 발색이 너무 잘 된다였단 말이에요. 거의 펄들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 설명서에는 요 컬러를 눈두덩이에 까라고 나와 있는데 에? 나는 요 컬러 깔 거야. 컬러를 눈두덩이에 깔아볼게요. 발색이 되게 자연스러우세요. 컬러를 베이스로 깔길 잘했네. 미세한 펄감이 느껴지는 발레리나 핑크 컬러? 요 색깔을 쌍꺼풀 라인에 발라보자. 브러쉬로 바르니까 약간 얼얼름이 있네. 아무래도 제가 펌하했던 내장 브러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 다시 한번 너를 사용해볼게. 얘로. 어머, 얘가 잘 되네. 이래서 사용도 안 해보고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나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네. 아이씨. 괜히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네. 이게 정말 사실 캔메이크가 가성비 브랜드잖아요. 근데 백화점 브랜드 못지않은 그 고급진 펄감의 퀄리티라 그래야 되나? 예쁘다. 요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앞머리 쪽에 이 펄감을 샥 추가해. 너무 이쁘네. 일본 갔을 때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추천. 제가 이거 눈 언더 메이크업은 일부러 안 한 이유가 있어. 제가 언더 메이크업 섀도우는 따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게 SNS 핫템입니다. 이름은 캔메이크의 플럼프크 코디아이즈 사쿠라 플럼프크입니다. 이 02호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총 4컬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밑에 이 진한 컬러로 그림자 음영을 잡고 나머지 이 펄땡이들로 애교살을 이렇게 뽀용하게 살려주는 것 같은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브러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팁에 있는 사선 브러쉬로 그림자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과연 살 가치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 되게 예쁘다, 컬러감이. 일단 이 컬러가 제일 펄이 약하거든요? 이 첫 번째 있는 컬러가. 그래서 이 컬러를 먼저. 근데 약간 생각보다 발색이 많이 약합니다. 몇 번이나 좀 덧칠해야지 색이 올라오는 것 같아. 뭐 근데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두 번째로 입자가 큰 이 컬러 올릴 텐데 확실히 입자감이 확 티가 나죠? 그 다음에 입자가 제일 큰 이 컬러를 사용할게요. 저는 팁 옆부분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펄이 크니까. 동공 밑부분에 싹 올려줄게요. 솔직히 저 말씀드리면요, 이 모든 컬러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다 올리니까 좀 디드하우스에서 점원분들이 그 앞치마 입으시고 공주님 하던 그 시절 아시죠? 금갈치 섀도우 팔던 시절 다 해줬어. 바이버틱, 사이버틱해요. 자연스럽게 좀 양 조절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삼각존 이어서 얘네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 이어서 할게요. 컬러 좀 섞어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요거 디업 실키 리퀴드 아이라이너인데 얘는 그 아이라이너 코너에서 얘가 일이 걸려있길래 사왔거든요. 레이 캐시미어 컬러입니다. 이거 되게 부드럽다. 이게 느낌 너무 좋아. 이걸로 점막 살짝 채우고. 되게 컬러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 아이라이너가. 그레이 컬러 괜찮은 것 같아. 쿨톤 분들한테 딱일 듯. 요 속눈썹을 후딱 붙이고 올게요. 요거는 아이하라 속눈썹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어서 눈꼬리 그려주고. 제가 신박템을 하나 일본에서 사왔는데요. 한국 자오잉 메이크업 보면 언더 마스카라 하죠. 예술처럼 그리잖아요. 한국 중에 있는 아이라이너들로 그리려고 하면 잘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저는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심이 두껍단 말이야. 근데 일본 가니까 아예 언더 페이크래쉬 그리라고 나온 페이크래쉬 아이라이너가 있더라고요. 브랜드 이름이 토메이라고 돼 있긴 한데 TT045고요. 이거는 제가 팝하고 해석 사진 여기 올려둘게요. 아까 살짝 뜯어서 손등에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아주 심이 얇아서 잘 그려질 것 같더라고. 저는 수전증이 있어서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방풍 맞으셨어요, 제 페이크래쉬가. 잠시만요.
살짝 느낌은 있나요? 아니 이게 손등에 그렸던 것 마냥 잘 안 그려지잖아! 약간 번지셨어요. 어떡하지? 제가 그냥 다음에 연습해 오실게요. 그래도 뭐 이 중에 나와 있는 눈에 그리는 그 아이라인보다는 피크래쉬 그리기엔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블러셔가 좀 많아요. 일단은 이렇게 왕창 가지고 왔는데 난 블러셔 덕후니까 팬메이크 제품이랑 이 주디돌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주디돌 제품은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주디돌은 중국에서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죠. 얘는 제가 왜 사왔냐면 주디돌 블러셔가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 분들도 틱톡을 많이 하고 많이 보시니까 틱톡발 영상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직원분 한테 추천받은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개 제품 컬러가 너무 뽀용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봄에 바르면 너무 예쁠 컬러죠? 5호 컬러 이 핑크 컬러를 먼저 사용해서 볼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질감이 약간 파우더와 그 무스 사이? 스펀지로 바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펀지로 한번 때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보면은 핑크색으로 예쁘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저 파운데이션 민낯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된다고 그 비아이돌 파운데이션 추천해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 추천해요. 비추천 X. 시간이 갈수록 제 얼굴이 지금 똥색이 돼가고 다크닝이 너무 심해. 제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다크닝이 심합니다. 그리고 무너짐도 좀 왔어요. 팬메이크 일루미네이션 파우더가 뽀용하게 잡아줘서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 진짜 난리 났을 것 같아. 그래서 파우더의 뽀용함이 잘 안 살아나는 것 같아서 나 너무 속상하네. 그리고 팬메이크 블러셔를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팬메이크 블러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앞에 피가 들어간 호수는요. 펄이 살짝 들어간 크림치크고요. 피가 없는 호수는 펄이 없는 크림치크거든요. 저는 오늘 이 P05호를 사용할 건데요. 이게 라벤더 컬러의 크림치크인데 SNS 핫템 중 하나였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호수 중 하나였어요. 제형이 굉장히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화이티시한 펄이 들어간 라벤더 컬러라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면 살짝 사이버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굴 앞볼이나 광대 이런 부분에 포인트 컬러로 올리면 예쁠 것 같거든요? 이게 예쁘다. 화사해지네 얼굴이. 이게 좀 쿨톤 분들이 사용하면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웜톤 컬러 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얼굴에 아주 얇게 깔고 나서 그 치 컬러 같은 거 올려줘도 예쁠 것 같다. 홍색 되는 얼굴 그냥 확 살얼려지네. 고맙다. 살짝 이렇게 펄감이 있거든요. 얼굴이 싹 뽀용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국뽕템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로프트 직원분이 이것도 추천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힌스야. 아 우리나라 브랜드잖아. 힌스 디멘션 글로우 치크 블러쉬온.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펄이 있는 블러셔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올릴걸. 개 이쁘네. 역시 한국템이 좋긴 좋아. 힌스를 그러면 나 여기 옆광대에만 살짝 같이 해볼까? 윗밥 해버려. 내 맘이야. 몰라 나 메이크업 과해지고 있어. 나 모르겠어 그냥. 멀리서 보세요 오늘 내 메이크업. 가까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블러셔 끝! 그리고 립 보여드릴게요. 립은 속았어요. 오늘 속았다 데스. 이거 제가 오버립템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요. 하이라이트더라고요. 이름은 립트릭 라이너고요. 팬메이크 제품이에요. 입술 산 그림과 오버립 그림이 그려져 있길래 아 듀얼템이구나. 입술 위에 그리는 하이라이터와 그리고 오버립을 그릴 수 있는 쉐딩이 있구나 하고 저는 너무 꿀템이 나고 구매를 했는데 입술 하이라이터만 할 수 있더라고요. 되게 얇은 심에 하이라이터 스틱만 들어가 있어요. 굳이 사야 되나 싶은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좀 이따가 사용을 할 거고 오늘 사용할 립은 라카 립입니다. 굳이 한국에 라카 립 널리고 널렸고 영 베스트템 중 하나인데 이걸 왜 일본에서 굳이 구매를 했냐 하면 이걸 제가 로프트 직원분한테 일본 MG들한테 아주 잘 나가는 립으로 추천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스러워 케이. 그래서 제가 라카립을 구매를 했고요. 컬러는 103호 허밍이랑 그리고 111호 멜로우 그리고 125호 로지 로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111호 멜로우 사용해야겠다. 오늘 느낌이 이거랑 좀 짝꿍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로프트를 갔는데 정말 거의 한국 브랜드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일본에서밖에 안 파는 한국 제품들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핑크 계열이나 피치 계열 중에 이런 뽀용한 컬러들 있잖아요. 이런 컬러들이 본연의 컬러가 안 올라온다, 예쁘게 안 올라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기 입술 그 본연의 컬러를 컨실러로나 이렇게 좀 죽여주시고 발라주시면 그 립의 컬러가 더 예쁘게 올라오실 거예요. 아까 이 하이라이터 스틱 있죠? 이거 1호를 한번 여기다 발라보자. 티도 안 나네. 이 눈 앞머리 해볼까? 부러지네? 하지 마세요. 다음! 얘는 제가 그냥 추천하는 하이라이터 중 하나인데 팬메이크 하이라이터고요. 페이스 컬러 하이라이터 015랑 035입니다. 015는 제가 쿨톤에게 추천하고요. 035는 제가 웜톤 분들에게 추천하는데 손목 발색 보여드리면 이야 이게 펄이 아주 자글자글하니 아주 그냥 빛나는 크림치크 하이라이터인데요. 진짜 이게 질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진짜 캔메이크가 참 이런 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퐁신퐁신한데 말랑말랑한데 또 어느 정도 단단하고 발랐을 때 차라라라 그냥 밀착력도 너무 좋고 광도 너무 예쁩니다. 하여간 이거 너무 추천해요. 저는 015를 사용해서 코끝이랑 너무 예뻐. 때랑 요런데 살짝 터치해주고 그리고 브로우는 이거는 제가 처음 써보는데 눈썹 뭐 사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가져온 애거든요? 얘는 제가 지금 진짜 처음 써봐요. 팬메이크? 일본어 모르겠어요. 브로우 02호예요. 사선 브러쉬로 요 A 부분 사용하고 솔 부분으로 파우더 브러쉬 부분 사용하라는 것 같아요. 나 컬러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나 검정 머리인데 이 브라운 컬러 사용하는 거 맞나? 너무 브라운인데? 나 또 눈썹 이슈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컬러 안 맞네요. 근데 이게 질감은 되게 괜찮다. 아주 쓱쓱 잘 그려지는데 제가 컬러호수를 정말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아쉽네요. 젤 부분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근데 진짜 잘 그려진다. 일본 가신다면 추천하고 싶은데 헤어톤에 맞는 눈썹으로 갈아 끼우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눈썹 얌전히 그리고 앞머리도 내리고 왔어요. 오늘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이 제이미 개인적으로는 저는 캔메이크 뿌띠 팔레트 3호 요거랑 캔메이크 라벤더 컬러 그리고 요거 우리 국뽕템 핀스 이거는 국내에서도 너무 손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일본이 더 비싸 오히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이미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아무튼 핫템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로프트 직원분께서 제이미에게 열심히 추천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나 이 파운데이션은 왜 추천하셨어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졌잖아.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끝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이미 영상 보시고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미우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여간 사랑합니다. 안녕.